안녕하세요, 보름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클론 스탬프 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기본 개념과 응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포토샵을 켭니다. 포토샵을 켜면 메인 화면이 나오고요. 상단 왼쪽에 파일, 오픈을 눌러서 사진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오늘은 예제 두 개를 사용할 건데요. 각 예제는 하단 설명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제 1번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요. 파일을 불러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레이어의 잠금을 풀어주는 거예요. 레이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상단에 뜨는 창을 클릭하시면 관련 내용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몰라도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니까 꼭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레이어 옆에 보면 자물쇠 모양이 있죠? 현재 레이어는 잠겨있는 상태라 어떤 작업을 해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잠금을 풀어줘야 하는데요. 방법은 자물쇠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물쇠가 없어지면서 잠금이 풀리게 되죠. 자, 그럼 클론 스탬프 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위치는 왼쪽 툴바 메뉴에 있고요. 마우스를 올려보면 간단한 설명 영상이 나오는데요. 영상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원하는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복제해 주는 기능입니다. 단축키는 S이고요. 같은 단축키의 메뉴가 하나 더 있어서 S를 눌렀는데 도장 툴이 아닌 다른 툴이 선택된다면 Shift+S를 눌러서 번갈아가며 선택이 가능합니다. 도장 툴을 선택하시면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뀝니다. 혹시 저처럼 이런 모양이 뜨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른쪽 하단에 레이어 창을 봐주시고요. 레이어를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도장 툴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마우스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그란 원의 모양이고요. 그 원의 크기만큼 도장 툴을 사용하겠다는 표시예요. 원의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씁니다. 하나는 작업창 위에서 우클릭을 하면 새로운 창이 하나 뜨는데요. 최상단에 사이즈를 조절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크기를 조절하고 작업창 밖을 한번 클릭해주면 창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단축키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대괄호키를 누르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보통은 단축키가 편해서 단축키를 많이 활용합니다. 크기까지 맞췄다면 이제 도장 툴을 사용해 볼 건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작업창에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경고창이 뜨면서 뭔가 안 된다는 느낌이 확 오죠? 경고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괄호 안의 부분인데요. Alt를 누르고 소스를 클릭하라고 적혀 있네요. 도장 툴을 사용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Alt 클릭으로 복사를 해서 다른 부분에 붙여넣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화면에 검정색 네모의 중앙을 Alt를 클릭해서 선택해 볼게요. 선택을 하니까 원 안에 검정색이 가득 차 있죠? 그 부분을 복사를 한 겁니다. 클릭을 하면 그 부분에 복사를 했던 부분이 붙여넣게 됩니다. 신기한 점은 클릭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우리가 복사한 지점을 기준으로 마우스 커서의 방향대로 그대로 복사가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검정색 네모를 보면 마우스를 움직이는 방향대로 이동을 하면서 그 부분이 복사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까지 하죠. 자, 그럼 반대로 흰색을 복사해서 방금 만든 검정색 네모를 없애볼게요. 똑같은 방법으로 흰색을 Alt를 누른 후 클릭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검정 네모 위에서 클릭 드래그로 지워주세요. 쭉 지우다 보니까 안 지워지는 부분이 있죠. 이 경우는 우리가 선택한 부분을 기준으로 포인트가 이동하다가 작업창 밖으로 나가게 되면 더 이상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럴 경우 다른 부분을 Alt 클릭해서 기준점을 새로 잡아주시고요. 다시 클릭 드래그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듯 도장 툴의 기본 개념은 내가 원하는 부분을 복제해서 다른 부분에 붙여넣는 기능입니다. 이런 점을 응용해서 방금 전처럼 검은색 네모를 새로운 곳에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지워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편집하는 인물 사진에서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알아볼게요. 왼쪽 상단에 파일, 오픈을 눌러서 예제 2번을 불러와 주세요. 레이어 창에 잠금을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도장 툴을 다시 선택해 줍니다. 도장 툴을 설명드리기 전에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몇 가지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Alt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돌리면 작업창이 확대, 축소됩니다. 마우스 휠이 없는 분들은 Ctrl,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눌러서 확대 축소가 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확대를 한 상태에서 사진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할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단축키를 이용해서 왼쪽 모델의 얼굴로 이동을 해주세요. 가장 먼저 할 부분은 모델의 얼굴에 있는 점을 없애볼게요. 좀 전에 응용한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점이 없는 부분에 피부를 복사해서 점이 있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점 옆에 있는 피부를 Alt 클릭으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점 위에서 클릭 드래그로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럼 감쪽같이 점이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종 피부의 트러블 또는 점을 제거할 수 있고요. 인물 사진뿐만 아니라 풍경도 같은 원리로 여러 가지 부분을 제거 또는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피부의 밝기가 다른 곳을 복사하면 붙여넣었을 때 자연스럽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사하는 부분을 점 또는 트러블 근처에 피부를 복사해서 붙여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다른 부분에서 도장 툴을 사용해 볼게요. 오른쪽 모델의 목걸이 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목걸이의 끝에 있는 원형 장식을 지워 볼게요. 똑같이 적용했는데 이상하게도 지운 티가 확 나죠? 그 이유는 우리가 복사한 부분이 붙여넣는 곳보다 옷의 밝기가 밝아서 기존의 어두운 부분과 겹치면서 어색하게 작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옷 같은 경우는 주름 또는 무늬 때문에 밝기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럴 때 최대한 어색하지 않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도장 툴에 원형이 있잖아요. 그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붙여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합성을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쉬워요. 우리가 크기를 조절할 때 작업창에서 우클릭을 하면 새로운 창이 떴잖아요. 그 창에 보면 사이즈 아래 하드니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수치를 0으로 내려주면 도장 툴 경계 부분이 부드럽게 칠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확실히 아까보단 자연스러워진 걸 볼 수 있죠? 하드니스를 0으로 적용하면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지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경계 부분을 뭉개서 번지게 만들어 작업하는 원리라 상황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진을 편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컨트롤 숫자 0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원래 사진 크기로 돌아와집니다. 지금까지는 도장 툴을 이용해서 지우는 작업만 했는데요. 추가하는 작업도 해볼게요. 우측 모델의 왼쪽 눈으로 사진을 확대해 주시고요. 눈 위에 파랑색으로 칠해진 부분에 끝을 연장해 볼게요. 이런 부분을 연장할 때 중요한 점은 테두리의 선이 이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할 때 테두리 부분을 복사해서 그 라인 그대로 붙여 넣어주면 정말 자연스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테두리를 복사하고 라인을 그대로 붙여 넣어서 연장해 볼게요. 맨 위에 테두리를 따라서 연장하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붙여졌죠? 하지만 눈꺼풀 부분에 선이 삐뚤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눈꺼풀 라인을 따라서 다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주세요. 굉장히 소소한 디테일이지만 이런 점들을 신경 쓰다 보면 정말 자연스럽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나 작업을 할 때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세요. 자, 다시 컨트롤 숫자 0을 눌러서 화면을 복귀시켜 주시고요. 지금까지 한 작업들은 도장 툴의 기본적인 기능을 응용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작업을 해볼 건데요. 먼저 우측 모델의 오른쪽 눈으로 사진을 확대해 주세요. 눈 밑에 어두운 부분을 삭제해 볼 건데요. 기존의 방법대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작업을 하고 나니까 딱 봐도 뭔가 어색해 보이죠? 작업을 하기 전에는 눈 아래 굴곡이 있었는데 작업을 한 후에는 그 굴곡까지 없어지면서 밝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눈 아래가 굉장히 어색하게 돼버렸습니다. 이 눈 아래 굴곡을 잘 보면 밝은 부분이 한 줄 있고 그 아래는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밝은 부분은 유지하고 어두운 부분만 없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장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 위에 보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모드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는 노멀이라고 선택되어져 있는데요. 그 부분을 라이튼으로 바꿔줍니다. 라이튼을 선택해서 적용하게 되면 내가 복사를 한 부분보다 어두운 부분에게만 붙여넣기가 됩니다.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다른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그림을 보면 기본 피부색으로 배경이 되어져 있고요. 밝은 피부, 어두운 피부, 더 어두운 피부가 있습니다. 자, 라이트눈으로 설정을 했을 땐 복사한 부분보다 더 어두운 부분에만 붙여넣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현재 기본 피부색을 복사해서 우측에 세 가지 피부에 붙여넣기를 했을 때 기본 피부색보다 밝은 피부는 그대로 남아있고 어두운 피부와 더 어두운 피부에만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면 오파시티 메뉴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현재 100%로 설정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의 수치를 내리면 그만큼 복사한 값이 빠지는 거예요. 100%로 설정이 되어져 있으면 복사한 부분이 지금까지 작업한 것처럼 선명하게 복사가 되지만 수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불투명하게 복사가 돼서 약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30%까지 내려주세요. 그리고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정말 감쪽같이 작업이 됐죠? 참고로 이런 점들을 응용해서 광대 부분의 그림자도 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라이트를 선택하면 내가 선택한 부분보다 어두운 부분에게만 복사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밝은 부분에게만 적용되게도 할 수가 있겠죠? 방법은 라이트를 선택한 모드 메뉴에서 다큰을 선택해 줍니다. 이 메뉴를 선택하면 정반대로 복사한 부분보다 밝은 부분에게만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이용해서 눈썹을 더 어둡게 만들어 볼게요. 복사는 머리카락 부분을 복사해 주시고요. 그 상태로 눈썹을 클릭 드래그해서 칠해 줘 볼게요. 그럼 기존의 눈썹 디테일은 유지하면서 눈썹 사이사이에 있는 살 부분에게만 어두운 부분이 복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튼과 다큰을 이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사진에서 많이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제가 말한 내용 말고도 클론 스탬프 툴 또는 도장 툴을 이용해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아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는 초보분들과 저를 위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